이게 뭐 요즘 막 내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부산 갔다 오고 뭐 하고 내가 좀 그런 동네에서 잠깐만요 해가지고 여는 데가 그래도 한두 군데 있긴 있을 거야. 있네. 나 솔직히 와서 없을 줄 알았는데 세 군데도 있구나 보니까. 근데 엽떡이나 약간 이런 건 없다 보니까. 아 디저트는 이 동네에 없음 없어요. 동네 치킨 현풍점. 아니, 현풍이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여기도 현풍업인데 동네 이장님 차 타고 나가도 20분 거리인데 이게 하... 지코바 치킨 현풍 테크노마트점도 있긴 있는데 지코바 치킨은 약간 좀 비공식 모델로서 올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면 역시나 나의 마스코트인 지코바 치킨으로 간다.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가테리입니다. 가테리요? 네, 가테리. 가테리. 여기도 형품업인데. 죄송한데 제가 혼잣말해서. 네, 가테리 입구에 오시면 제가 받으러 나갈 수 있는데. 여기도 형품업 가테리예요. 가테리. 네. 네네. 뭐 드릴까요? 이거 거리가 좀 되긴 한데 혹시 한 마리나 안 오시려나?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실래요? 가테리인데 배달 되시냐고 한번 여쭤봐 주시면. 네. 네. 잠시만요. 여보세요? 예, 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여기 가테리인데요. 주소 다시 한번. 아, 여기 가테리. 아, 잠시만요. 택이 안 갈 것 같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 그럼 죄송합니다. 배달비 좀 들으면 안 오시나요? 배달비 좀 들으면? 저희가 이거 여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.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네예요? 예, 예. 알겠습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예, 예. 배달 불가한 걸 떠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네라고.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네라 같은 의미인데. 뭐라고. 아, 예, 안녕하세요. 그, 여기, 거기, 가테리에요. 현풍업 가테리에요, 가테리. 현풍 가테리요? 네네, 가테리. 가테리는 저 제가를 안 가봤는데, 조금 가깝나요? 가깝다면 가깝고, 멀면 좀 멀 수 있는데. 뭐. 좀 멀으시면, 제가 주소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, 좀 멀으시면은. 상태인가요?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배달. 아, 네. 그럼 일단 주소를 한번 보시고요. 네. 이제 배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배달료가 또 얼마나 드는지도 확인을 하고. 네. 주소가요? 예, 그 여기가요. 그럼 혹시 뭐 아실까요? 아 메뉴는 그 국내 그냥 기본 반반으로 왔다. 매운맛하고 반반이요. 되는지 한번 연락 주세요. 예. 네. 아 여기 될 것 같아. 여기 될 것 같아. 자전거라도 있었으면 내가 진짜 거짓말 하지. 내 대가리 위에다가 캠 달고 무면 날려 겁나 왔다 진짜로. 받으러 가는데 한 50분 걸릴걸요? 배달비 올라. 치킨비보다 배달비 더 나오면 레전스. 진짜 리얼 레전스. 구독과 좋아요. 손이 전화 안 오는겨? 어? 뭐 전화 왔어. 잠깐만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 안사님. 예 네네네 고객님 여기 꿈의치킨입니다. 예예예 예. 며칠 고객을 해보니까 예 배달료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. 얼마 나오죠? 예 이게 원래 예. 어차피 이야기를 하네. 저희가 어쨌든 고객님이 끌리고 호재로만 보담하시고. 예. 아, 아니다. 보내주십시오. 제가 하겠습니다. 아, 그러시겠습니까? 예. 5,000원이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예. 아우. 형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살 안 돼요? 형만 생각보다 운동 존나 많이 했만. 형 체력 거의 투철사급이야. 형 진짜. 아, 진짜 내가 되는 게 체력밖에 없다. 뭘 줘? 아, 형님, 겁나 좋아. 아, 나와.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불가능하고 니들 나를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사람 많은데 이거 사람 많은데 이거 진짜 어떡하냐고요 지금. 예? 아 배달해요 잠깐만요.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어. 아 들어오세요 네. 아 잠깐만요. 아 작가분이세요? 네. 아 됐어요 잠깐만. 사장님 목소리는 갑자기 고객님이요. 누구세요? 배달했어요 배달. 아 2만원씩 벌써 몇 번 넣고 왔어요? 여기를요? 네 거리 진짜 바로 여기에요. 한정식 바 있는데. 아 몰라요 거기 어딘지.
아 정말 죄송한데 전 안 주셔도 돼요. 아 왜 안 돼? 그러면 안 되고 안 돼. 아 그러면 안 돼. 계좌번호 하나만 적어주고 가세요. 아 제가 오늘 반가워요 친구들. 아 그대들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. 진짜 거짓말 안 쳐. 그대들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. 진짜 내가 항상 너무 고마워. 자 그럼 오케이. 어 계좌 하나 적어주고 가요. 예. 어 고마워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비밀 유지 각서 받아. 돈 또 각서를 받아. 야! 야! 비밀 유지 해주세요. 아셨죠? 네, 알겠습니다. 네, 비밀 유지. 다들 식사 챙겨드시고요, 형님. 아, 아. 유튜브에서 딱 뭐라고 쓰니 이렇게 하면 가야지 얘들아 형들 뭐 하지 하나 둘 셋 개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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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깔끔한 척 하지마 어? 어? 나만 깔끔한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유튜브값 존나 나오고 있네. 최소 오늘 오늘 찍은 거 토탈하면 내가 700만 뷰도 나온다 진짜. 유튜브값 존나 나오니까 웃음이 안 넘치네. 솔직히 인정한다 개새끼야. 존나 행복하다 씨발 봐. 물티슈? 지랄하고? 자빠졌네. 물티슈가 어딨냐 이 새끼야. 이게 휴지로 닦으면 야. 또 휴지 많이 쓴다고 불편한데. 야야야야야야 방송 말고 씨발. 나 존나 해봤네. 또 휴지 마봐 야 개씨. 휴지 마. 휴지 말까 개새끼야. 아 존나 짜증나. 근데 눈치 보여. 휴지 많이 쓰다가 눈치 보여. 아, 근데 맛있어. 존나 짜. 존나 짠데 존나 맛있어. 젓가락도 FM이네. 나 어렸을 때 막 젓가락질 못하면 막 동네 어른들한테 귀짜르게 맞았어. 나는 가정교육이랑 동네교육이 빡세가지고 뭔지 아시죠? 엄하신 분들은 젓가락질 못하면 귀짜르게 그냥 올려버려. 야 이 새끼야! 내가 지금 내 모습이 거지 같다고? 또 꺼지냐 이 새끼야? 이렇게 잘생긴 거지 같냐? 젓가시요? 나 원래 묵국물 충이야 모른 척 하지마 내 모든 치밥먹방에는 묵국물 다 마셔 나도 보경님 때문에 묵국물 마심 아 좋은 것만 따라 배워라 묵국물이 뭔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나쁘지 말라고 하지 마 이들이 보경님 따라 할 거 하면서 엄마 묵국물 언제 카 이지랄 하니까 이 새끼야 어? 그러다 내가 또 엄마 얼굴에다 대고 엄마! 이러니까 이 새끼야 엄마가 나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형 따라 한다고 새끼 엄마 얼굴에다 트림하고 네 그런데 나 두 군데 전화했는데 이제 현풍에 있는 진코가 짜증이 아들들 다 가족구였어 와 진짜 전국에 가족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치킨집 아들이 가족구가 너무 많아 또 뭐요? 또 누가 찾은 거야? 아까 씨발 뭐야? 아까 소리 들려 왜 이거? 야 씨발 소리 좀 와 아 잠깐만 이거 아니 씨발 잠깐만 이 12시 나와서 아버지 거 꼬르면서 보경이요 간단 줄 모르기 레전드 아이고 모자네 모자 아 씨, 오늘 다 엎지네 진짜 책상 까리하고 홍수 났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오늘 진짜 왜 이래 나 머리가 쓰는 거 해놓기지 세 번째 진짜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이거 수건 한 장밖에 없다고 아 이거 휴지야 나도 휴지를 닦고 싶거든 근데 방송에서 휴지를 만약에 저기 억지로진 만큼 만약에 다 써버리면 또 뭐라는 줄 알아? 불편하다! 저건 낭비네! 휴지 낭비하네! 야 잘 내가 이렇게 할게 야 짧게 짧게 야 야 짠다 짜 아
어떤 의미로 해서든지 레전드.